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시아씨입니다. 난 오늘 죽었다.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야매주부 모든 구독자분들, 아니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신 분들도 이번 연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큰일 없이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연말 연시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런 영화 많이 보여드렸죠. 싼 열매를 땄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영화 수십 번도 더 봤을 겁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웃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꼭 한 번씩 올려드리는 웃음 컨텐츠, 저와 저희 누님이 함께합니다. 난감하네. 근데 왜 믿고 내가 고용했느냐. 우리 뷰티 영상 중에 메이크업 하는 거, 그 긴 거를 그냥 일주일 내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그냥 믿고 맡겨보려고 하는데. 글쎄, 이 담보인가요? 아니,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좀 곤란한데, 진짜로. 근데 소리 왜 이렇게 많아요? 구두 소리야, 뭐. 브러쉬라고. 네. 아유, 이렇게 당하니까 재밌다. 나만 당할 줄 알았더니. 자, 제일 처음에 뭘 바르는지 나 공부하고 왔어? 아니요, 공부하면 안 된대요. 그날 그 편집할 적에 뭘 바르는지 봤잖아. 우리가 한참을 헤매고 보면 언제 찍어? 그거 지금 편집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돈은 받는 거야? 그럼요. 처음에는 네, 얼굴에 촉촉하게 하려면 미스트가 필요합니다. 자기한테 하면 어떻게 해? 깜짝이야. 나 해줄 거야. 내가 자기 해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이거 물이 축축해가지고. 세수하셨어요? 했지요, 세수는. 못 가서 다. 응. 너무 많이 했나 보지. 축축을. 내 기억에 의하면 이런 거 말고 무슨 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솜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솜 없어요? 화장솜 저 안에 있지. 봐봐, 이건 준비가 안 됐잖아. 없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없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있는 거 같고. 그거는 이미 기초가 끝난 상태예요. 아니에요. 원래가 그거를 이렇게 촉촉하게 해드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그 하나 찾아오세요. 아까 어디 그거 어디 있어요? 저 내가 잠깐. 톤으로 먼저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잡는데 이 잡는게 너무 어색하다. 이게 이렇게 잡던데 빼나오겠어요. 빡빡 그렇게 밀어요. 살살 해야지. 밀어봐요. 껍데기 벗겨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그거 살짝 발랐더니 그거 들켰네. 이렇게 밀으면은 빨개질 것 같은데? 빨개요. 아이, 참, 이런. 그 다음에는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거 맞나? 젤인데. 맞을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근데 이거 어떻게 문질러요? 물론 그냥. 이건 문제지.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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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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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도 메이크업 연습할 적에 안 써먹었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메이크업 어디서 배웠어요?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이게 칭칭이신 거 아니? 제가 학교는 안 나오고 그냥 독학이었어요. 괜찮아. 뭐 요즘은 시대가 꼭 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 독학을 해도 잘만 하면 돼요.
근데 네. 그런데 어쩌고 어설퍼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늘 몇 번째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혜인 씨의 글로우를 바르는 걸 거예요 아마. 나한테 물어봐요? 유튜브 좀 까봐봐야 될까요? 이거는 헤이미 씨라고. 웃지 마세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발로 해요? 화장을? 손으로 하지? 아니 뭐 이렇게 다른 손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 거다 맞아. 네. 이제 기억이 나셨나 봐요. 맞아. 이렇게 두드려서 이게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긴 했네요. 그죠? 벌써 다르잖아. 예. 네, 이게 다르잖아. 아, 생각이 났어. 연고 다르세요? 아, 나 또 누나 얼굴 또 처음 만져보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이에요. 어느 게 파운데이션인지는 알아? 이거일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어, 맞아요. 파운데이션.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어, 쿠션. 쿠션인데 이게 수분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미스트로 이렇게 쿠션에다가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는 거죠. 컬러는 맞는 거예요? 네? 컬러는 맞는 거예요? 아 파운데이션에 컬러 색깔 얼마나 많은데 종류가 내 얼굴이랑 맞는 걸 딱 골라야지. 여기다가 놨으면은 본인 컬러가 맞아요. 본인도 배합을 해가지고 요 어떤 부분은 하얗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 이게 조르지 아르마니가 더 좋은 건 이걸 바를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뭐 이쪽은 이쪽 거 발라보죠 뭐. 아이고 참네. 어메 이거를 이 두드려 패야 돼요. 제일 두드려 패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좀 달라 보여. 이 치감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입은 가만히 있잖요. 이게 빨리 돌리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빨리 돌리기 같지 이게. 목은 조금 좀 연한 게 좋아요. 얼굴하고 다르게? 아니 그래도 크게 안 다르고. 다음에는 제가 눈썹은 뭘로 하는 거예요? 아니 쿠션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일단 연필이니까 이게 아마 눈썹을 그리는 거 맞을 거예요. 이 눈썹을 그릴 때는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 누님 눈썹이 좀 짝짝이래요. 나 있잖아 내가 비대칭이야. 미리 얘기하고 얼른 얘기해주고 이쪽은 위로 그리고 저건 밑으로 그려. 그래서 이거 잘 그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올지 진지 진하네요 생각보다. 살살 그려야 되는 거. 아티스트 분의 컨셉이 있으세요? 혹시 이번 화장의 컨셉이라든지. 미인 만들기죠 아무래도. 못생긴 할머니를 미인으로. 이게 왜 이래? 얼큰하네. 슈땡이 눈썹 아직 봐도 될 것 같으네.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지우니까 아까 파운데이션 같이 막 지워져서 이거 죄송해요. 요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근데 뭐 바르고 해야 되는 건, 뭘 칠하고 하는 건. 기억났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해주던데. 친한, 아까도 이걸로 해가지고서 실패 본 건데. 눈썹을 꼭 그리셔야 돼. 일자로 해드려요? 동그랗게 해드려요? 아유, 되는 거 하세요. 지금 주문받을 입장이 아닌 것 같구만. 가장 잘 그리는 눈썹으로 그리십시오. 개념이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예뻐요.
손 밑으로 숨진 것보다는 살짝 우리 옆으로 가는 게 더. 눈썹이 못생기겠네요. 아까는 좀 괜찮았었는데 왜 그림이면은 더 이상한 거 되지? 조금만 웃지 마세요. 나 촬영 못하겠어. 아, 내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됐네. 지금 애들이 아니요, 촬영을 못하겠어. 제가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 이상하다. 아니, 최선은 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선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옷이 다 젖으셨어요. 눈썹을 조금 더 길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들고 있네요. 네, 들고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예뻐져요. 어우, 예뻐지네요. 오, 이거 진짜 쓸걸. 당하시네. 어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긴 자연스러운데요. 아주. 원래 눈썹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연스럽죠? 오,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아이섀도우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그 아티스트들이 많이 쓴다는 맥이네요. 어제 술 드셨어요? 오, 맞아. 눈꺼풀이 너무 얇아가지고 얘만 밀려요. 눈 밑은 어떻게 하고 이거. 괜히 실명을 막 이렇게 뱀도 같아요. 생긴 대로 살지. 내가 이 메이크업을 한 이유는 생긴 대로 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좀 신나지 않아요? 이것도 이걸로 문질러면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눈도 했고 아이섀도우도 했고 눈썹. 아, 눈썹 이쁘다. 눈썹은 앞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립스틱만 바르면 되는데 이제 요즘은 옆판지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아, 쉐딩도 안 하셔. 그런 그렇죠. 이렇게 깎는 거. 그렇죠. 깎아 드려야죠, 제가. 깎는 거는 이렇게 큰 걸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바르고 가세요. 발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제 어디 가시면 되죠. 하이라이트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 반짝반짝하죠? 요걸로 우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하이라이트라며. 그런 하이라이트가 립스틱에 바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길 가니까 이렇게 발랐어. 예, 화장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해보니까. 오, 괜찮지 않아요, 진짜? 웃으세요? 자,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티스트를 제가 고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그런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 혹시 약간 좀 정신 나간 역할이나 시골에서 뭐 그런 거 뭐 판매하시는 아주머니.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매주부의 삼성전자 면접 시험날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 12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1250번 오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앉아서. 혹시 오미연 씨 맞으신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 사진은 좀 많이 젊은데요? 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최근 사진 아니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고 그랬지. 지금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진짜. 오미연 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연 씨. 왜?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 할머니. 오미연 씨. 오미연 씨. 야매주부.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어. 집에 가전 제품은 다 삼성이네요. 혹시 텔레비전. 아, 소니야. 혹시 냉장고는. 대우, 대우. 에어컨은. 에어컨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니. 샤오미. 아, 샤오미, 샤오미. 삼성전자는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니 있지 마이마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 아유 내가 아유 내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할머니 네? 아니 대답하시네요. 아 깜짝이야 나도 몰래 대답한 거야. 미연 씨 그래야 되는데. 아, 네. 자, 오미연 씨. 네?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켓컬리는 알지. 걔네들 막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Hello, I'm a boy. 야매주부. 전화들을 하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전화들을 자꾸 해가지고. 야매주부. 아, 저기 나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 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이쁜 사진이잖아. 자, 여기까지 아시죠?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그 세탁기 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아, 그래? 백조 세탁기. 네? 백조 세탁기. 우리 오선생 부인 아끼는 것 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 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이혁서 그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네 갔다 왔어요.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그냥 아이고 어디서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뭐 그냥 울증장 그냥 여러 명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그렇게 인터뷰 앉았더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 못하셨잖아요. 뭐 물어보는 놈도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더구만. 뭐 마켓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 줄 아냐고 뭐 그런 새끼도 뭐 영어 그게 할 것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접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니까 꼬락서니가 보니까 붙은 것 같지도 않아. 뭐 또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디 처먹은 놈이 새끼가 그냥.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분 이상 좋아 보시던데요.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면 새끼 맨날 지 누나나 놀려 처먹고까지 못된 놈이야. 그 놈이 아주 그냥 집안 잘난 척하고 못된 처먹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나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 안녕하세요. 1251번 도미은 씨. 고미애 씨 맞습니까? Hello, nice to meet you. I am Mrs. So. Mrs. So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지금 면접장입니다. 아, 그렇게 불러드릴 수 없고요. 고미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그렇게 고미애 씨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승무원이라기에는 좀 나이 제한 없잖아요. 승무원 시험에는 저희 항공사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기장님 퇴직할 연세여서.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자꾸 연세 하는데 여기 지배인 있어요? 지배인 좀 나오라 그래요. 지배인 같은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아,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날르고 하니까 주방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호미애 씨,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주시겠습니까? 아, 아유, 조크해 조크. 조크 알아요?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아, 승무원 시험을 보면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나도 불편해요. 제가 워낙에 승무원 출신이에요. 거기서도 내 손님한테 그냥 배를 그냥 탁 이렇게 그냥 가. 아니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 여기 회장님도 나보다 나이 많던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전화를 하고 난리야. 왜 그러냐? 다가 지금 시험 보러 왔어야. 안 나간 줄 알고 나가 입고 나왔지. 아, 내가 국토로 간다고. 야매주부.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승객이 탔어요? 응. 막무가내예요?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쏴버리는 거야 그냥. 총 맞은 것처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저 잠깐만.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방구가 마려워가지고. 아이고, 어미! 아이고, 시험 다시 봐야 되겠네. 나가 이거를, 아, 이거를 내가 준비해갖고, 어미, 아이고, 잠깐만. 어찌 왔을까요? 이걸 딱 메고서 시험관 앞에 이렇게 딱 서야 되는 것인데. 야매주부.